방송 서두에 자막으로 보셨습니다만 10월 경제지표가 발표됐습니다. 10월 산업생산이 1.9% 하락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최대폭의 감소를 했고요. 10월 소매 판매는 0.2%가 증가했습니다. 의복과 가전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것입니다. 10월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의 감소로 5.4% 감소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의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8%, S&P가 1.32%, 나스닥이 1.88%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월덱스입니다.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소모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전극과 퍼츠링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실리콘 파츠라고 흔히들 불리기도 하는데 제조 공정에서부터 그리고 애프터마켓까지 지속해서 사용되는 소모품 소재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올해 지금 DRAM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좀 안 좋았던 상황에서 최근 며칠 동안 DRAM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은 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씩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를 보면서 가져간다면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특히나 최근처럼 반도체 업황이 과거 3분기 때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증설로 고객사들의 요청으로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1,500억 원이었던 캐파에서 올해 말로 된다라면은 30%의 캐파가 증설이 돼 완성이 되게 되고요. 22년 3월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50%의 캐파가 증설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22년 2분기 때부터는 약 3천억 원의 매출 캐파가 생산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즉 올해보다 두 배 더 큰 매출 캐파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은 고객사들의 수요에 따른 증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출로 고스란히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한 가지 또 지금 삼성이 미국에서 추가적인 증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회사인 WCQ가 직접적으로 미국의 그 법인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 때부터 DRAM 가격이라든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라면 애프터마켓에서도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27,000원, 목표가는 32,000원, 현절 24,000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월덱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는 진정세를 좀 보인 것 같은데요.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전일 시장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리스크와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게 될 FOMC 파월 의장의 코멘트를 두고 조금 장 막판에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하락세가 좀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기술적 반등 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국내 시장 시에서도 반도체 쪽에서의 반등 그리고 NFT라든가 그런 쪽들 메타버스 쪽 관련 쪽들이 지속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을 예상해 주셨고 반도체 그리고 메타버스와 NFT가 장을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